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2300에서 2700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확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겁이 좀 나긴 네, 굉장히 안 좋을 하는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경제에 대한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안 맞는다, 그리고 잘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 그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치가, 경제의 회복이 어떻다는 기대치가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대 중반 정도 경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나오게 되면 뭐 주가가 2200뭐 이렇게 가지는 않고 270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에서부터 이번 고점 사이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형태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당장에 보면, 아, 지금은 조금 불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최근 이제 11월 달 이렇게 들면서 미국 경제의 숫자가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게 조금 아무튼 생각하는 대로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우선 이제 그 뭐, 고용이 많이 회복되고 뭐 이런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성과수. 기준으로 해서 70만 건 정도에서 그냥 막 이렇게 그 멈춰져 있는 상태죠.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밑에 한 내려와서 20만 건예뭐 이렇게 해야 한 되는데. 20만 건, 30만 건요 정도로 줄어야 되는데 지금 70만 건 정도로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12월 달 이럴 때에 그 신규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면 미국에서 그 실업률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개선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멈춰서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그 코로나19 뭐 그래서 한 5월 달 이때에서부터 10월, 11월 달까지를 끌고 왔던 게 제조업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제조업이 계속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 국면을 여기에서 그냥 타개할 수 있을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늠하는 건딱두 개라고 봐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3차 확산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가지고 이게 막아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그 크게 이렇게 이제 뭐그 확산된 부분들을 백신을 통해 가지고 집단 면역으로 해 가지고 이걸 잠재울 수 있다, 그 시간보다는 북반구의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데까지 과연 시간이 얼마만큼 좁혀질 수 있으며, 그 기간간이 그 사이에 과연 소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덜 위축이 될 거냐 하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경기 부양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크게 강력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 그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멈춰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이전 소득을 해주고 어쩌고 했던 부분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파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제조업 쪽을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국면으로서 더 이렇게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2700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2700 부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고점 부근 사이에서 머물러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경제가 흐름이 좀 가고,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되기를 바라지, 너무 나빠져가지고 뭐또 다시 한번 안 좋은 그런 지수의 상황이 나오지를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렇지. 하셨군요. 굉장히 오래전에 다른 방송국에 있을 때, 경제 방송에 있을 때 센터장님을 IBK인가요? IBK, IM입니다. IM. 예, 그때 계실 때 뵀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닭도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여쭤봤었어요. 이제 사석에서 왜 이렇게 시장을 안 좋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하셨고요. 내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V자 반등을 3월 달에 말씀을 하셨었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왔고 우리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얘기를 지금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라든가 그리고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유동성으로 밀려 올라간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점을 조심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유동성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니 조금 더 명확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중앙은행이 얘기할 때, 연준 얘기할 때 저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몇 퍼센트 오르면은 지금 금리 인하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물어보잖아요. 유동성이 줄어든다, 유동성 위험 신호를 지금 내고 있다 이런 표지로 볼 수 있는 거, 표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이게 다 이제 쓸어 모으려고 한다? 시장에서는 뭐 이른바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국채금리 보자 아니면은 뭐 달러 보자 얘기를 하는데 딱 집어서 본다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기준금리를 올리냐 떨어뜨리느냐 그 가장 큰 목적은 시장금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를 아무리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그다지 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뭐 그 유동성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변수가 미국의 시장금리니까 네. 시장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명목금리는 이렇게 뭐 연준에서 올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그렇죠. 금리를 예, 보자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게 네. 중요한데 네. 최근에 아무튼 뭐 1.12%까지 그렇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주춤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상당히 이제 그한 게 코로나19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0.3%까지 떨어졌고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다음에 네. 안정이 돼서 4, 5개월 동안 있었던 게 0.5%예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면서 1%를 넘고 하면서 갑자기 속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올해 내에 많이 올라가면 1.8%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0.3%에서 대비해서 보면 1.8%면 6배가 올라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따지면은 뭐 1.8%도 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을 그랬기 때문에 저금리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 맞춰져 있는 형태로서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처음으로서 봐야 될 건 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이런 데에서 이제 재정 지출을 했던 것이 GDP의 50%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 직접적으로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은 당연히 자기 자산 계정이 올라가니까, 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은행들이 그 돈을 공급해서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난 거를 보면 재작년 2019년도가 말이 얼마냐면 13조 6천억 달러였어요. 네. 작년도 말이 얼마냐면 20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한 7조 달러 조금, 한 6.4조 달러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50% 정도의 유동성이 그 증가한 건데, 이렇게 증가한 건 금융위기가 나고 전체적으로 증가, 십몇 년 동안 증가했던 것보다도 헐만큼이 작년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공급이 됐던 거예요. 한 6, 7개월 만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부터 80%가 8개월 사이에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이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됐던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형태가 되니까 이제는 유동성의 그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원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적으로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아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면 신규로 유입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작년에 공급을 시켜놓고 올해 또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서부터 주가가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서 그죠? 그냥 지지부진하게 네.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서 정책을 취할 거냐. 이렇게 높은 주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가지고 정말로 끌어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얼마를 더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스톱을 시킬 거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금리 실질금리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년물 국채금리 왜 이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들은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좀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한번 멈춰서 돌아서서 점검을 해봐야 될 때다라는 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지금은 일단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장의 흐름들과 논리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요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숨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다음에 또 이런 시간 또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 또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